2014년 4월 11일 금요일 학생회관 1층 다목적 홀에서 행복 나눔 초청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아산시 멘토링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학교에 초청하여 문화 공연과 대학생들이 준비한 이벤트를 체험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봉사활동 참여 인원으로는 봉사자 90명, 대상자 95명으로 총 18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봉사 공연팀은 선문대 자원봉사 동아리연합회, 스마일 메이커, 천무보은, 마기, 샤프 뮤지션이 있었으며 대상자는 배방지역아동센터, 연화지역아동센터, 방축지역아동센터, 푸른들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었습니다. 사회자의 개회사로 행사가 시작되어 최강석 회장의 축사 후 공연팀에서 준비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공연 중간마다 퀴즈를 풀고 상품을 나눠주었으며 1부 마지막 순서로 단체 사진을 촬영한 후 2부에서는 아프리카와 일본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체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PTPY 나누리에서 도시락을 배부하며 행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SMBCA라는 그 자원봉사 동아리 연합회에서 이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이제 처음에는 작은 기관에 가서 이제 회장단들만 가서 이제 봉사활동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전국 기준이고 조금 더 많은 아이들에게 많은 기관에게 이제 저희의 그런 재능을 기부하고자 이제 크게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SMBCA가 가고 있는 그런 봉사 동아리들이 이제 가고 있는 지역 센터를, 지역 아동 센터를 이제 다 초청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번에 행복 나눔 아이들 초청 행사는 기존에 있던 SMVCA라는 자원봉사 연합회 동아리들이 모여서 기존에 아산시 멘토링을 통한 멘토링을 제공하는 아이들에게 저희가 조례로 직접 초청을 해서 저희 캠퍼스 투어도 하고 그리고 각 동아리들의 뮤지션이나 음악이나 다른 춤 공연 같은 재능 기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SMVCA 동아리 연합회 회원들이 다 하나 된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교내 사회봉사센터 최강석 계장님과 윤윤성 센터장님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번 행사가 봉사에 대한 선문인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선문 위클리 뉴스 송민영 기자였습니다.